영원의 때를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주님 곁에 남아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 신문사라는 신문에서요 기독교 설문조사팀의 조사 결과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교회에 왜 다니는가 하는 질문을 교인들에게 물은 겁니다. 그들의 답변 가운데에 구원과 영생, 곧 믿음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 하는 답변은 32%에 불과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다닙니다 하는 사람들이 39%였습니다. 그거는 믿음 때문에 다니는 거 아닙니다. 절에 가도 요가를 해도 마음 평안을 위해서 사람들이 합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뭐 혹은 사업을 위해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어서 교회를 다닌다 하는 분들도 18%에 이르렀습니다. 또 더 나아가 가족의 권유, 친구의 권유 혹은 인맥 관리를 위하여 교회에 다닌다 하는 사람들도 11%에 달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 하는 분들이 교인들 가운데에 32%만이 응답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지요. 그런데 제가 또 생각해 봤습니다. 그 질문을 교인들에게 했으니까 교인들 중에 자기의 속내보다는 정답을 기록했을 사람들도 제법 될 겁니다. 그럼 그 32%의 수치는 더 내려갈 겁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교회에 모여있는 교인들 가운데에 믿음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매우 적고 그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그 말씀을 수치적으로 보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여기 왜 와 있나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건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그 부분을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직접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강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스스로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요한복음 6장에 넘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시면서 제자를 시험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질문을 던지실 때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 가운데 동참시켜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성장과 성숙되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에 통로들 되게 하고 싶으셔서 그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과연 주님께서는요 그 제자들과 함께 불가능의 상징과도 같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다 모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더랍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이 열광하고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시는 저분이야말로 그 선지자, 곧 메시아구나 생각하며 억지로 붙들어 예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임금으로 삼으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임금 되기를 거절하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여 갈릴리 호수, 다른 말로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 그 디베랴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급히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전부 다 흐트러버리십니다. 그리고는 혼자 산 위에 올라가신 겁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니까
자신의 스승이 그렇게 명령하니까 불편한 마음이지만 그 불편한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강 건너편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납니다. 주님이 보내셨는데 풍랑을 만나고 이리저리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 바람 속에, 그 파도 속에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지자들은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배를 완전히 파선시킬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길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뻐하며 예수님을 배에 영접하니 성경이 이르기를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즉시로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사람들이 그 아침, 그 다음날 아침 다시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려고 한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한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이튿날 바로 그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시고 그 사람들을 흩어지고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흩어짐을 당한 그 다음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자,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 이른바 팩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셨던 그 해변에는 그 전날 배가 한 대밖에 없었고 그 배는 예수님께서 급하게 자기 제자들을 태워 보냈습니다. 그래서 배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산 위로 올라가는 것을 그들도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3절 보십시오.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곳, 바로 표적이 일어났던 그 자리에 다시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은 안 가셨으니까 거기 계셨으려니 생각했을 것이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건너갔으니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실 것을 예측하여 사람들이 배를 가지고 몰려온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죠.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거기 갔더니 제자들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아무리 찾아도 안 계신 겁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어디 가셨을까 하고 예수님을 찾고자, 여기 찾으러라는 단어는요 그냥 대충 그렇게 찾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언어의 특징 자체가 샅샅이 찾는 겁니다. 아주 집요하게 찾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을 간절히 찾은 겁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서 가버나움으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님이 그곳에 와 계신 게 참 신기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어떻게 도대체 여기 오신 겁니까? 하고 물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하신 후에 이어지는 그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러이러이러한 이유여야 한다 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그 답변은 매우 진지하고 중요한 답변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우리에게 많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줍니다. 그런데 6장 전체의 흐름을 보면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 하니, 그 60절 이하 그 6장의 뒷부분을 가보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주 적은 숫자만이 진리의 말씀이 계시기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하고 예수님께 남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에 대한 답변에 따라서 우리는 결국은 예수님 곁을 떠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결국은 마침내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 그분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우린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은 육체의 필요를 구함, 그 이상의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구하고 채우는 것, 그것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보죠. 25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아무에게나 랍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랍비라고 불림을 받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학력과 학식과 인품, 경건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랍비라 불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누구를 향해서 랍비라고 부를 때는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동시에 당신을 정말 나의 스승으로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무리들이 지금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물은 거예요. 언제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전날 밤 있던 얘기를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왔냐고? 파도 위를 내가 걸어서 왔단다. 이 말씀을 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 속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드러나게끔 하십니다. 26절로 가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요한복음 읽으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라 하며 찾았던 이유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표적의 소산물인 음식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어려서부터 들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선지자다라고 말했을 때에는 그들의 머릿속에 그 옛날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사건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만나는 날마다 내려서 그들의 광야 가운데 있던 사람들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줬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비록 흩어졌지만 그 다음날 아침 다시 아침 끼니를 또 먹을 수 있겠거니 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계셔야 될 곳에 계시지 않아서 다시 가버나움까지 왔으니 이젠 브런치 좀 먹을까 하고 예수님 찾아온 거란 말입니다.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그토록 간절히 집요하게 찾아왔던 이유가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물론 우린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결핍을, 우리의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한계를 만나고 풀어지지 않는 숙제를 계속 만나고 있고 불가능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주께로 오라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지만 보십시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 만들어 주셨습니다. 실제 포도주였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실제로 육체의 질병이 나은 겁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주님의 능력으로 5천 명을 실제로 음식을, 그들의 육체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풀어갈 거냐가 아니라 어디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결핍의 문제를 만날 때 혹은 38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그 오랫동안 지루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와야 하고 우리의 인생에 많은 불가능의 요소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답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생인 것을 아십니다. 시편에도 말하기를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버지는 아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해결받는 건 참 좋은 일이고 귀한 신앙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의 것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결핍과 문제와 불가능의 부분을 해결시켜 주셨는가? 보게 하시려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 자체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게 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셔서 그 문제 해결하신 거란 말입니다. 한번 신명기 8장을 가보십시오. 신명기 8장 3절에서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를 살면서요 그 남자만 60만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내려주신 겁니다. 어디 만나뿐입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 메추라기도 보내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40년 동안 의복이 해지지 않았답니다. 할렐루야. 발이 부르트지 않았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나의 삶의 도움, 이 광야의 여정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실하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날마다 성실하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그냥 만나 먹고 잘 사네 이 차원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 해결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참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만났지만 그때마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것도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왜 보게 하셨는가? 그저 우리의 편안함, 우리의 배부름, 나의 만족,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 보게 하시려고 그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의 표적을 구하는 것은 신앙인데 표적의 소산물만으로 멈추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가짜 제자로 드러나게 됩니다. 포도주가 좋은 것은 아는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면 안 된단 말입니다. 38년 된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 해결하신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을 팔아넘기려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오병이어로 배는 부른데 그 표적이 가리키는 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배부름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채우신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건 무엇인고 하니 우리로 하여금 영원의 때를 보고 영원한 것을 구하게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주님을 찾는 이유는
영원의 때를 위하여 일하고자 함입니다. 영원의 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 우린 오늘도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27절 말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아, 이 말씀 오늘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사표 쓰고 사업도 접고 그리고 산에 들어가 살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수준을 제가 믿습니다. 썩지 아니할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직장생활 사업하는 것이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틀린 겁니다. 성과 속, 거룩한 것과 세속된 것을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식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구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은 무슨 얘긴고 하니,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먹고 사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구할 수 있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뭘까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것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양식이고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시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그 일을 온전케 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또한 6장에서 설명하는 건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나에게 구원을 줌을 믿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영원의 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 말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서 봉사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제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아니 심지어 그가 목사라 할지라도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자기를 내세우기 위하고 자기 자존감을 위하고 자기 만족을 하고 있다면 그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너희가 지금 썩을 양식 구하고 있다는 이 사람들도요, 예수님 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교회에서 일 많이 해도요, 그 목적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직장과 가정에서, 사업에서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 할 때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분이 분명히 해결할 것이기에 내가 구할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그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못을 하나 박던 물건을 하나 팔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히 되기를 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일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거 구하란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란 말이죠. 내가 식탁을 하나, 가족을 위해서 식탁을 하나 차린다 할지라도 그냥 대충 차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밥을 먹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기 위하여 일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식탁을 차릴 때에 그 식탁 차림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되냐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판단의 기준,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해온 그것에 매여 있고 그것을 아직도 바라보다 보니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죠. 그때 그 세상과 여기 말하는 세상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기에 말하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은 바로 세상의 가치,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판단의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사랑하지 말래요. 계속 보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여전히 내 속에 있는데 그것에 그냥 따라가 버리고 있고, 그것이 그렇게 머리 위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면 세상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거하지 않으면 거기엔 구원 없습니다. 영생 없습니다. 비참함만 남을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간곡하게 명하고 계신 겁니다. 계속해서 16절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뭔가 육신의 정욕이랍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죄성에 대한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남 잘 되면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그 못된 마음, 그 죄성, 그것 따라가는 게 육신의 정욕 따라가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 그것은 단순히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차원 정도의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야망, 나의 야심, 내 비전, 내 계획,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비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생의 자랑, 그것으로 남미야마 나타나는 것들로, 그 결과물로 자랑하며 사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절대로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 가지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 바로 마귀, 원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정욕도 세상도 다 지나갑니다. 그토록 원하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전부 다 지나가 버립니다. 이 세상도 결국은 지나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결국 주님 오시는 날 멸망받아야 할 세상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과 문제들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우리 주님 오시기 위한 전초 작업이라면 우린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견디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영원의 때를 위하여 오늘의 나의 삶을 살아가는 자, 영원의 나를 위하여 영원한 것을 구하기 위하여 나의 육체의 날들 가운데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존귀함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의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들, 그들은 영원히 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내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영혼의 때를 위하여 육체의 날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뭔가, 바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깨닫게 되고요, 그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 번 두 번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믿음이 생활이 되려 함입니다. 나의 믿음이 생활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 내 안에 없거든요. 오직 위로부터만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골로새서를 통하여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토록 간곡히 말씀하신 거거든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보십시오.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아챈 겁니다. 아, 저거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구나 하고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물은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우리 그거 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본문 29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내가 밥상 하나 차리고 못 하나 받고 물건 하나 팔 때에도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믿는, 보내신 일을 믿는다 할 때 그 믿는이라는 단어는요, 성경 언어인 그리스 언어의 문법적으로 계속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는 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겁니다. 그저 믿음의 고백 차원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의 고백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내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심을, 왕이심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 차원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 믿는다는 건 주일에 한번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당연히 주일이면 모든 일을 멈추고 내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을 믿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린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지 목구멍 포도청 삼아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럼 그걸 믿고 주일이면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믿는다는 단어는 그 정도 차원도 아니란 말입니다. 계속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계속.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다시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실제 상황 속에서는요, 믿음으로 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드는 게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때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 곧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계획을 세울 때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그리고 움직이는 그 순간 예수님을 믿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일날 모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의 훈련을 가진 후에는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을요, 어떤 영어 성경은요, 예수님께 너의 시선을 고정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면 비록 지금은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요,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하여 조금도 게으르지 마십시오. 주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럴 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수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린 죄져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고, 교회에서 일을 해도 내 만족과 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뭔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 믿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것. 그 믿음으로 나의 모든 정체성과 나의 모든 삶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하고 나를 향하여 주님께서 내리시는 평가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한계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불가능한 그 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잘하신 겁니다.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해결을 갖고 그 응답 갖고 그 이상의 것으로 나아가십시오. 영혼의 때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직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모든 계획과 결정과 움직임 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기 위하여 주님을 찾으십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인생이 마감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 곁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